오늘의 영상 포인트. 오늘은 35만입니다. 김계종은 구독자 35만 명을 찍었다. 실버 4주제에 잘한다고 설친다. 물론 참교육 당한다. 하지만 운 하나 타고났다. 그럼 즐감. 오늘은 35만입니다. 예! 해서 생방송을 진행하죠. 오늘 노파밍 존버를 좀 해볼 생각이거든요. 노파밍 존버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총을 쏘면서 손을 풀려고 합니다. 이번 판은 좀 가볍게 말 조금 없이 게임 살짝 집중하겠습니다. 석궁님! 아유, 만원원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석궁님한테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? 아니 석궁님이 그 브론즈시잖아요. 제가 노파밍으로 실버 4를 갔거든요? 그래서 제가 좀 버스를 태워드리면은 괜찮지 않을까. 아 근데 진짜 웃긴게 노파밍 존버 5판 해가지고 실버 4 나왔는데 실버 4보다 아래로 나온 사람은? 아 맞네. 감사합니다. 게임소리. 아 지금 좀 너무 긴장되네.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. 또 다한증이 없는 사람인데 맨날 생방송만 키면은 땀이 엄청난다니까. 한 1000분 정도만 나가주시면은 제가 방송하는데 지장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000분 정도만 지금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잡고요. 내가 근데 솔직히 진짜로 이거는 팩트로다가 잘해. 엄청 잘해줬어. 어? 잠깐만 홍길동님이시다. 잠깐만 홍길동님. 길동님한테 에임에 대해서 좀 수업 같은 거를 받고 싶어가지고 좀 제가 찐따기질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었거든요. 혹시 여기서 대답을 들려주실 수 있으시면은 제가 언제 한번 시간 꼭 반드시 내가지고 와꾸님이랑 한번 듀오 해보고 싶습니다. 오케이. 좋아. 이거 딱 클립 따가지고 바로 박제시킵니다. 딱 1번을 찍어주고 1번으로 안 가주는 모습. 아니 무슨 야 처음 낙하하는 곳에 무슨 블랙존이야. 기분 나쁘게 진짜. 아 빨리 떨어져야지 씨. 파밍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. 어우씨. 헬로. 말도 안 돼. 야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은 황천길 바로 가는. 진짜 깔끔하게 어떤 형식으로든 치킨을 좀 먹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. 어림없는 소리. 몇 명 보이는데 찌쭈들이? 자 하나 둘 셋. 4명 정도. 지금 저격 한 4명 정도 들어온 것 같죠? 괜찮아요. 아까 샤팔 딱 보셨듯이 4명 정도는 그냥 가볍게 제압하고 게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7-8명 되는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. 부트캠프 가면은 뭐 저중에 절반 정도는 전투력 딸려가지고 바로 떨거지 되니까. 35만 기념으로 이경규 해줘. 이게 이경규가 정말 급박한 상황에만 나오는 거예요. 이 발성이 안 돼. 뛰자. 안 되겠다. 이경규야! 급박하지 않으면은 그 발성 맛이 안 나가지고 억지로 넣으면은 안 살아. 이경규의 맛이. 후원 2,500원, 후원 2,000원, 후원 1,000원 감사합니다. 1,000원 감사합니다. 제가 후원 많이 못 읽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좀 집중을 잘하는 편이라서 학생 때 공부 집중 이 정도로만 했으면 내가 진짜 서울대는 갔을 텐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. 아 마우스 떨어졌어. 뭐야? 흑기사가 날 구해줬네? 치킨씨 1,000원. 치킨씨 1,000원이면은 제가 치킨 이번에 바로 보여드릴게요. 아, 좀 나도 좀 오래 좀 살아남자. 야 저격하지 말아봐봐 진짜. 자 여기는 경쟁전입니다. 경쟁전까지 만약에 저격을 따라왔다 진짜 인정해줄게. 제가 이 박스 위에서 춤을 추고 있을 건데 한번 저격인 분들 한번 와가지고 서보세요. 야 으 후 오케이. 와 지구 이미 중앙이네. 여기 언저리에 대충 내려가지고 목표를 포착했다. 어? 저기 크레인에 올라갈까? 자기장만 도와준다면 사실 여기가 완벽한 존버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. 오케이. 한번 상황을 좀 지켜봅시다. 내려갈 수 있을까? 내가 여기를?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. 사실 저기 내려갈까 생각을 했는데 저기는 절대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 지형을 좀 완벽하게 좀 살펴놔 봅시다. 여기 사이로 떨어질 수 있나? 여기 이렇게? 안 되나? Nope. 아이씨. 아이 똥겜. 미션 중이신가요? 떨어져서 죽으면 5만 원.
근데 경쟁전이란 말이야. 이래봬도 경쟁전 점수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떨어질 순 없지. 안 하는 거 없어. 부를 수가 없어. 떨어지냐? 안 떨어집니다. 이것은 시청자들과의 약속. 절대 떨어질 수 없지. They ask you how you are, you just have to say. 오오 뭐야. 아하. 아, 마음 아파. 아, 실버 빨. 팀킬과 자살은 킬수에서 차감됩니다. 뭐야? 내가 언제 탈출 언제 했어? 발 미끄러져 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아, 야 말도 안 돼, 진짜. 여기 떨어지자고 했잖아. 안 떨어집니다. 아, 꽈치추들이 지금 나 찾고 있어. 그 공룡 옷 입고 치킨 먹었을 때 노래해줘. 무슨 노래더라? 제가 2시간 전 일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인데 한 달 전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. 좋아. 일단 따라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. 자, 사운드 100으로 딱 올리고 집중합니다. 제가 존버할 때만큼은 한없이 진지해지는 남자라서 말 수가 없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가 공룡 옷 입고 존버했을 때 치킨 먹은 자리거든요. 영광의 자리를 다시 한번 가가지고 치킨 먹고 이 자리를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긴 것 같은데? 여기에서 자기장이 7번 걸쳤었거든요. 여기에서 지금 일단 저격 진짜 한 명도 없는 것 같긴 한데, 왜냐면은 1인 스쿼드를 돌렸을 거란 생각을 저격 그 1차원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리가 없다. 지금 다 솔로에서 고통받고 있겠지. 카톡 김한혜가 자꾸 뭘 긁네? 카드 사용 내역이 자꾸 이렇게 날아오는데? 자, 집중 한번 해봅시다. 뭔데? 게임인데 총소리가 안 나. 뭐야. 왜 앉아? 다음 판에 눈 감고. 뭐야. AI인가? 깜짝 놀랐네 진짜. 감사합니다. 나 쏘고 있는 거구나 지금 AI가. 어디야? 아씨,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있나? 깜짝이야. 일단 2,000원 감사합니다. 아씨, 안 되겠다. 게임에서 접냐, 공포 게임이면. 재장전 할 때, 오케이, 샤. 좋다. 안 되겠다. 배그는 접도록 하겠습니다. AI가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제가 졌습니다. 운영자님들이 이겼습니다. 제가 졌어요. 앞으로 존버 안 할게요. 네. 안 되겠다. 최후의 보루로 하려고 했던 거. 노파밍 존버로 나는 경쟁전을 돌려도 전혀 상관을 쓰지 않는다 하는 분들 아이디 적으세요. 초대해드릴게요. 끝. 들립니까? 와, 김계정님 저 진짜 찐팬이에요. 음성 변조를 사용하시는 건가? 목소리가 굉장히 두껍네요. 예, 풀어야 되나 이거? 목소리 변조 푸세요. 재민이는 재민이 나름대로 목소리가 있어야 또 귀여운 맛인데. 해도 되나? 아, 귀엽네. 중민이에요, 중민이? 2,500원 감사합니다. 아, 예. 와, 세상에. 지금 울고 있는 재민이 마이크 꺼주세요. 와, 그럼 이거 편집해서 올려요? 모르죠. 여러분들이 고군분투를 하시면 올리죠. 한 분은 지금 마이크 안 되나요? 4번님. 안 되네요. 평화롭구만. 여기 뒤에 한 명이 따라오고 있는데 뭐하는 친구들이지? 그런 곳으로. 사버님 차고 했어요. 사버님, 그 주변에 초콜릿타 할 만한 데 좀 한번 미리 서치해 놓으세요. 아, 여기 한 곳밖에 없잖아. 같이 들어가 있읍시다. 좀 좋은 자리를 좀 찾아 놓읍시다. 사버님이 핑 찍는데 미친 듯이? 잠깐만. 조용 안. 이쪽으로 오지 마! 저로 가! 힘을 왜 희생시키려고 그래? 하카님 후원 1,000원 감사합니다. 아씨, 들켰다. 바로 뛰고! 오! 나 안 걸렸어! 2번, 일로 와서 주먹을 좀 보태줘! 앙! 빨리! 팀킬. 레전드. 오, 나이스! 하나 돈다. 머리가 아프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 여러분들. 저는 다시는 방송에서 스쿼드를 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 제가 무릎 꿇고 있거든요? 절대 다시는 스쿼드를 하지 않겠습니다. 맹세합니다 여러분들. 진짜 일반인이랑 듀오합니다. 안녕하세요, 어디 갈까요? 온라인이요. 뭔 소리야. 교회는 안 다니지만. 아 씨.
Quack.